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이전 영상에선 광안리의 밀락회타운, 어패류시장, 그리고 시랜드 웨센터를 둘러봤죠? 여기서 끝내면 아마 부산분들은 좀 섭섭하실 겁니다. 여기 밀락동엔 현지분들이 많이 찾는다는 웨센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밀락항 부두가 쪽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밀락어민화로 직판장입니다. 예전에 회타운만 소개하고 끝냈다가 부산분들께 아주 혼쭐이 나기도 했었죠. 오늘은 여기를 둘러볼까 해요. 그럼 출발합니다. 역시 평일 오후라 시장이 무척 한산합니다. 아직 사람이 없는 점포들이 더 많았네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생선 구경 실컷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용한 시장에 들어가면 온 상인의 이목이 집중될 법도 한데 딱히 호객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하는 듯한 분위기네요. 취급 품목은 이쪽에도 양식이 많이 보이는데요. 대신 어민직판이란 이름처럼 어민들이 잡아온 자연산의 비중도 높습니다. 해서 광안리 밀락동 일대에선 가장 다양한 어종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오늘은 어떤 재밌는 생선들이 나왔을지 기대되네요. 가장 먼저 맞아주는 건 새빨간 성대네요. 화려한 가슴 지느러미가 성대의 차밍 포인트입니다. 생긴 것도 예쁘지만 맛도 제법 괜찮은 생선이에요. 특히 제철인 겨울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면 살에서 달큰한 향이 납니다. 여긴 죽은 성대가 한 무더기 쌓여있네요. 대가리 뼈가 단단해서 육수도 잘 나옵니다. 이만큼에 만원이면 탕거리로 너무 좋은데요. 날이 쌀쌀해지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하는 잡어 중 하나입니다. 오징어가 크다. 커다란 오징어들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오징어 사촌인 한치도 있습니다. 표준명은 창골뚝이죠. 오징어에 비해 부드럽고 단맛이 진한 게 특징이죠. 가자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네요. 그리고 이 가자미들 틈바구니의 한쪽 구석에는 빨간 홍감팽 한 마리가 숨어있었네요. 가자미 종류는 생긴 것도 비슷한데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특히 혼선을 많이 겪는 품목이기도 한데요. 예로 이 용가자미는 경상권에서 참가자미라는 이름으로 통합니다. 진짜 참가자미라는 배가 노란색을 띠는 어종은 이렇게 따로 있는데 말이죠. 얘네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는 전국에 수두룩하죠. 그러다 보니 인터넷이나 책으로 열심히 표준명을 공부해도 막상 시장에 가보면 통용되는 명칭이 달라 혼동을 겪기 쉽습니다. 제각각 정리되지 않는 지역별 방언이 생선 공부의 어려움 중 하나죠. 워낙 오랫동안 관습처럼 굳어진 탓에 이제와 바꾸기 거의 불가능하고 지역명 표준명을 함께 알려드리는 건 조금이라도 혼동을 막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특정 지역을 찾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와, 오징어 정말 무지막지하게 크네요. 이런 건 한 마리 얼마예요? 2만원? 오, 엄청 크다. 큰 오징어와 반대로 엄청나게 귀여운 강도다리가 한 마리 보입니다. 귀엽긴 한데 이건 작아도 너무 작네요. 돌돔들이 여기저기 아주 많이 보이네요. 암놈과 순놈,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 돌돔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빨간 물고기는 얼핏 참돔 같지만 혹돔이라는 아이입니다. 남쪽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이름은 돔이지만 사실 놀래기과인 생선이에요. 여기도 많은데 놀래기과답게 살에 수분감이 많아 횟감으로는 인기가 없어요. 이건 작은 녀석이고 큰 건 1m가 넘게 자라는 대형 어류입니다. 특히 순놈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머리에 커다란 혹까지 생기죠. 이걸 보면 왜 이름이 혹돔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쥐치들도 많고요. 아마 이번 부산 여행 중 가장 많이 본 생선이 아닐까 싶네요. 쥐치, 말쥐치 둘 다 많았습니다. 간혹 쥐치와 말쥐치를 암컷, 수컷으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고기죠, 이거. 이거는 암치, 이는 수치. 흔히 작고 화려한 쥐치를 암컷으로. 이거는 납작하고. 아, 납작하게 생겼네. 길쭉하고 조금. 그렇지, 뭐 심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더 크고 수수한 말쥐치를 수컷이라고 여기죠. 원래 이거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작은 거는 그냥 새꽃이에요. 그냥 뭐는 그냥 골라서 큰 거는 포토로 작은 새꽃이에요. 이거는 때가 연하잖아요. 자, 이게 상인분이 암컷이라고 한 표준명 쥐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컷이라고 한 건데 바로 표준명 말쥐치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암수 차이가 아니라 아예 다른 종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이번 부산에선 유독 자바리도 많이 만나네요. 이번에는 꽤나 큰 사이즈입니다. 이건 타지역에 비하면 부산 쪽이 가격이 좋은 것 같네요. 물량도 많고요. 사실은 이 다금바리의 본고장이라고 알려진 제주도가 자바리 값은 제일 비싸죠. 그 옆 구석엔 황점개볼락 한 마리가 짱 박혀있네요. 경상권에선 개볼락과 더불어 돌볼레이, 돌볼라구 등으로 불립니다. 홍어가 가오리? 가오리인데 홍어가. 사실 홍어 같은 게 아니라 홍어입니다. 남도 지역에서 즐겨 먹는 표준명 참홍어와 같은 종이에요. 쥐노래미도 보이고요. 얼마 전에 이건 게르치라고 불린다고 얘기한 적 있었죠? 꽤나 큼지막한데 이런 게 맛있습니다. 11월 금오기 전에 한번 먹어야 할 텐데 어째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엔 귀여운 자리돔들도 보입니다. 자리돔은 크기가 작아서 뼈째 썰어 먹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작다고 아무 때나 뼈가 연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녀석 작아도 의외로 뼈가 아주 억세거든요. 제철이 여름인 것도 사실 그때가 산란철을 맞아 뼈가 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 다대포편 영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전국의 시장을 다니다 보면 특정 시장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품목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데서 보기 힘든 다대포에서만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병어를 소개했었는데요. 밀라거민직판장에도 그런 특이한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빨간 생선들이에요. 성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보면 낯익은 생선들이 헤엄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금태라고 알고 있는 그 생선 눈볼대입니다. 기름기가 많고 맛있기로 유명한 고급 생선이죠. 아까 뭐지? 눈볼대기. 금태라고 해요. 희한하게 부산에서도 이곳에서만 요 녀석을 산 채로 볼 수 있는데요. 옆집 수조에도 불긋불긋한 생선들이 더 있습니다. 역시 눈볼대네요. 이렇게 살아있는 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 활병어보다 더 보기 어려운 녀석들이죠. 다른 집 수조에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이 보이고 여기선 어렵지 않게 활 눈볼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볼대란 생선은 모두 죽어있는 선어들이었는데 여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놈들이 있는 걸까요? 잠시 이 눈볼대라는 생선의 특징을 살펴보면 얘네들은 평소 아주 깊은 심해에 서식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둠의 자식도 가까운 연안을 찾을 때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산란기입니다. 눈볼대는 여름이 되면 가까운 연안으로 올라와 산란을 하죠. 그리고 아래서 깨어난 새끼들은 어린 시절에는 비교적 얕은 바다에서 생활하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 얕은 바다에 머무는 작은 녀석들이 잡히는 겁니다. 그 덕에 심해에서 잡힐 때처럼 수압차로 뒤집어져 죽는 경우도 적죠. 저의 TMI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 물론 그 작은 놈들마저도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살아있는 눈볼대는 화로답게 식감이 꽤 단단합니다. 작아도 의외로 기름기도 꽤 있고요. 근데 전 심해에서 잡힌 큼직한 선어가 더 맛있는 것 같다는. 그래도 의외로 값도 비싸지 않고 무엇보다 다른 데서 접하기 어려우니 경험삼아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꾸 쳐다보니 저도 요놈 먹고 싶네요. 그럼 먹어야죠. 아까모찌찜 먹으러 왔습니다. 밀락동 골목의 아주 작은 가게입니다. 그 유명한 마라도 바로 옆집이기도 하죠. 메뉴판에 아까모찌가 바로 눈볼대입니다. 밥 무스요? 아까무스요. 뭐 무스요? 아까무스요. 아까무찌 찜과 구이를 하나씩 시켰습니다. 먼저 구이입니다. 요건 좀 작은 사이즈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나와요. 다섯 마리가 나왔는데 눈볼대 구이야 뭐 사실 파는 곳이 많죠. 사다가 집에서 굽기만 해도 충분히 맛있고요. 나는 일행이 먹고 싶다 하여 시켜봤습니다. 사실 구이보다 이 집의 시그니처는 이 아까무찌 찜이에요. 찜에 무려 700g 정도 되는 눈볼대를 쓰거든요. 눈볼대는 살이 무척이나 부드럽죠. 이렇게 수저로 살살 긁으면 살만 깔끔하게 분리가 됩니다. 발라먹기보단 퍼먹기에 더 적합하죠. 그리고 이 보드라운 살을 양념과 함께 떠먹으면 됩니다. 큰 사이즈의 눈볼대 살맛도 아주 고소하지만 이 양념장 맛이 정말 미쳤습니다. 좋은 재료에 손맛이 더해지면 미친 음식이 나오죠. 실상 조림에 더 가깝고 무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있죠. 이거 정말 밥도둑 술도둑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종종 현지 식당들을 소개하다 보면 여기 소개할까 말까 고민되는 집들이 아주 간혹 있는데요. 유명해지고 손님이 많아질까봐 걱정되는 집들이요. 이 집이 그렇습니다. 공간도 협소하고 이모 혼자 일하시다 보니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의외로 부산 분들도 잘 모르시는 숨은 맛집입니다. 참고로 저 아까무찌찜은 거의 적자보며 퍼주신다고 하는 메뉴입니다. 이런 큰 씨알 눈볼대 단가가 아주 비싼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 가급적 술이라도 부지런히 마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눈볼대와 함께 보이는 비슷한 빨간색 생선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 녀석, 홍간팽이란 생선입니다. 역시 심해에 사는 빨간 고기 중 하나예요. 심해 어종 중 유독 빨간색을 띠는 게 많은 이유를 예전에 설명했었죠. 꼭꼭 숨어 있어도 눈에 띄는 저 맑은 색 때문에 티가 나죠. 그렇다면 천적의 눈에도 확 띌 텐데 생존에 불리한 게 아닐까요? 사실 정반대입니다. 이 붉은색은 최고의 보호색이거든요. 빛이 없는 심해에선 붉은색 가시광선이 통과되지 못하는데요. 즉 빨간색은 거의 검정에 가까운 가시성이 떨어지는 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볼대를 비롯해 홍간팽, 붉은솜뱅이, 뿔돔 등 심해성 어종들 중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게 많은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 홍간팽 역시 맛이 좋은 생선입니다. 전에 홍간팽에 대해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살아있는 아귀들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여기도 북바리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북바리는 꾸준히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개체수가 많이 증가했고 그만큼 어획량도 늘어나게 됐죠. 이제 남해안권 시장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게 됐어요. 이런 큼직한 놈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작은 녀석들까지 많이 잡혀 나온다는 겁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어린 북바리들이요. 방류 사업도 물론 좋지만 방류 이후 사후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금지 체장을 신설해서 작은 것들은 잡지 못하게 해야죠. 지금은 뭐 방류대기가 무섭게 잡혀서 시장에 팔려 나오는 꼴이니 이런 정착성 어종들은 번식률이 낮고 남에게 취약하기 때문에 스시국의 경우 30cm 미만은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한 생선을 자주 볼 수 있게 된 건 기쁘지만 자복칸에 담겨서 푸대접 받는 모습은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뒤쪽에는 뱅에돔 한 마리도 숨어있네요. 그나저나 오늘 특이한 생선이 좀 많아서 분량 길어질 것 같네요. 지옥의 TMI가 이어질 예정이니 각오하시길. 역시나 제빵어들도 군데군데 많이 보이고요. 좀 작은 자연산도 이맘때는 제법 드셔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이쪽엔 커다란 홍민호 한 마리가 보이네요. 이야, 등벌이 아주 어마어마하죠? 능성어 밑에 보면 특이한 생선이 한 마리 숨어있는데요. 자세히 보려고 능성어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능성어가 나타나서 가려버리네요. 어쨌든 이 생선의 정체는 바로 구갈돔이라는 생선입니다. 기장시장 편 영상에서 잠깐 스쳐갔던 생선인데 여기서 다시 활어로 만나보게 됐네요. 얘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아열대성 어종입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데 맛은 생각보다 무난한 편이에요. 그리고 같은 갈돔과에 속해 있는 갈돔과 생김새가 무척이나 비슷한데 구갈돔을 잘 보면 이렇게 지느러미가 빨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분 방법입니다. 참 쉽죠? 이번엔 잡어들입니다. 먼저 이건 쏨뱅이들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니 붉은 쏨뱅입니다. 작은 새끼들이네요. 일전에 한 시청자분이 빨갛다고 다 붉은 쏨뱅이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단순히 채색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무늬를 봐야 정확합니다. 왼쪽이 붉은 쏨뱅이, 오른쪽이 쏨뱅이인데요. 쏨뱅이와 달리 붉은 쏨뱅이는 흰 반점에 검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니저러니 해도 저렇게 작은 건 맛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 쏨뱅이들 사이에 알록달록한 줄무늬 생선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쪽에요. 이건 바로 범돔이란 생선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 호피무늬 강담돔이 범돔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 귀여운 줄무늬 생선이 바로 표준명 범돔이에요. 열대어 같은 생김새답게 따뜻한 남쪽 지방에 사는 생선이고요. 손바닥 정도 사이즈만 돼도 다 자란 소형어종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먹냐고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겨울에 제철을 맞으며 기름도 오르고 달큰한 맛이 들어요. 마치 뺀지와 비슷한 맛과 식감을 내는데 상자버로 취급되어 뺀지보다 훨씬 저렴한 의외의 가성비템이에요. 여기선 돌돔파와 범돔파가 나와바리를 놓고 대치 중이네요. 그런데 그냥 덩치 큰 놈이 짱입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열대어같이 생긴 생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열대어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청줄돔이란 생선입니다. 아, 생선이라고 칭하기도 좀 그렇네요. 블루스트라이브 엔젤피쉬라의 관상어로도 인기가 많죠. 그리고 저쪽에 또 이상한 것 한 마리가 보였는데 이건 새동가리돔이란 아이입니다. 흔히 브라운밴드라 불리는 역시 꽤 유명한 관상어예요. 근데 그래봐야 여기선 먹을 것 없는 새꼬시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대어 키우는 분들이 보시면 기겁하시겠네요. 이쯤 되니 용치 놀래기 정도는 평범해 보입니다. 얼마 전 기장시장에서 맛봤던 생선이죠. 이런 초록색 수컷이 맛있다고 했고요. 이 녀석들은 날이 추워지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겠네요. 여기도 특이한 생선 한 마리가 보이네요. 참돔 새끼 아니냐고요? 얼핏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등지느러미 하나가 무척 깁니다. 이것도 역시 기장시장 영상에서 잠깐 등장한 적 있는 참돔 사촌인 녹줄돔이란 생선이네요. 등지느러미 두 가닥이 이렇게 실처럼 가늘고 긴 게 특징입니다. 특이하긴 한데 크기도 작고 잡히는 양도 적어 딱히 상업적인 가치는 없어요. 시장 곳곳에서 이런 선어류도 조금씩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바로 돌병어라고 불리는 새똠입니다. 살이 담백해서 조림을 해 먹으면 맛있는 생선이에요. 그냥 소금 쳐서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한 스쿨이 10,000원이라니 이것도 가격이 너무 착한데요. 정갱이도 이게 몽땅 다 10,000원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여긴 회가 아니라 창거리를 사러 와야겠는데요? 에휴, 이렇게 밀라거민 직판장을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단조로운 양식 구성이 심심하신 분들은 요쪽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꽤나 볼거리가 많아요. 최대의 해양도시답게 부산은 어딜 가도 수산시장이 많습니다. 동부기장에서 시작해서 중부지역 남포동과 밀락동까지 소개했네요. 하지만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거.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